우리는 진안화에서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나아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 정치 이슈였던 패스트트랙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됐겠죠. 모두를 위한 이야기, 그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나라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의 선거제도로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하나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선거를 할 때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소선거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선거구마다 한 명씩 뽑힙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구는 253개였습니다. 즉, 선거구에서 뽑힌 국회의원 수는 253명인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인데요. 나머지 47명은 어떻게 뽑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인데요. 좋은 정책을 펼칠 것 같은 정당의 한 전국의 모든 표를 모아서 센 다음 표를 받은 비율대로 정당마다 국회의원 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에 나온 사람이 표를 얼마만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사람이 중요한 거죠. 비례대표제에서는 사람보다 정당이 중요합니다. 이걸 각각 지역구,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투표하는 종이는 내 지역에서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종이 하나, 그리고 지역과 상관없이 좋은 정책을 펼칠 것 같은 정당을 뽑는 종이 하나로 총 두 장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소수 정당의 후보자는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선거에서는 지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으면 최악의 후보 당선을 막으려고 차선이나 차악의 후보에게 표를 주는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합니다. 이러다 보니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 뽑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후보자를, 또 하나는 정당에 투표하는데 의석수를 배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즉 정당 투표에 따라 의석수를 분배하는 겁니다. 만약 한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득표했다면 150석은 일단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투표함을 열어봅니다. 만약 이 정당이 150곳의 지역구에서 이겼다면 정당 득표로 확보된 150석을 지역구 의석으로 채우는 거고요. 지역구 100곳에서만 이겼다면 나머지 50석은 비례대표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각지에서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고르게 받은 소수 정당도 지금과 달리 의석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소신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의 자리. 누구나 가질 수 없기에 책임이 필요한데요. 국회의석이 단순히 누군가의 자리가 아닌 국민의 마음을 담는 자리가 되도록 국민도 국회,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정하는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